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에는 밤사이 5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내린 눈이 쌓인 곳도 있는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어젯밤부터 전북에는 5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은 익산 7cm를 비롯해 임실 6.5, 정읍 6, 전주 5.4cm 등입니다. 이번 눈은 앞으로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cm가량 더 내린 뒤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주요 도로의 눈은 대부분 녹았지만 일부 구간은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있는 곳도 있어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영상 4도 등 2도에서 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6도까지 올라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전주기상청은 오늘 눈이 그친 뒤에는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 없이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의 배치 후보지 가운데 한 곳으로 거론된 뒤 반발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군산에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최규성,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의 배치 후보지로 군산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군산에 사드를 배치하면 전자파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며 사드 배치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결정된 게 전혀 없다며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피해 최소화 원칙을 갖고 사드 배치 장소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어, 국민의 보호, 그다음에 한반도 전국 작전의 지원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적지를 찾는 것이다. 군산시의회는 사드 배치 후보지로 군산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 전북본부는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사드 배치 논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빠르면 이번 주부터 사드 배치를 공식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업체들은 당장 근로자들의 생계 문제와 자금, 대체 시설 등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개성공단에서 더쉬운을 만들어 온이 업체는 개성공단 폐쇄로 장비와 원자재 등 18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익산의 한 주민센터 별관을 임시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납품 기일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시 인력들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우리 이제 뭐 3분의 1 정도밖에 못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재단하는 거 봤더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적자를 보더라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대체 공장과 시설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개선했던 인력, 했던 업무를 대체 전라북도에서 업체에서 어디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공장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업체마다 매출이 크게 줄어든 만큼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간접 지원 요원이 거의 한 8, 9명 있었는데 이제 개성공단이 폐쇄가 된다고 그러면 그 인원들에 대한 그 고용 문제나 그런 부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업체들은 용자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고용 유지 지원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 대책에 대해 미흡한 수준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고 해갖고 4만 3천 원 정도 일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번 사태로 피해가 협력업체까지 미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지원 대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4월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 공천에 사활을 건 예비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재 영입과 전략 공천을 둘러싼 정당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국민의당 한 예비 후보자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안철수 대표로부터 인재로 영입됐다는 다른 예비 후보자의 주장이 허위 사실 논란에 휩싸였다고 밝혔습니다. 인재 영입의 기준이 뭐냐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경선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경선 과정 또 깨끗한 승복 이 두 가지가 새정치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선 방식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 공천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일단 전북의 경우 전략 공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 공천적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은 미래 또 더 나은 전북을 위해서 더 좋은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민주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은 공천 배제 대상자가 포함됐거나 현역 의원이 탈당한 경우 본선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탈당한 군산과 정읍의 경우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재 영입과 전략 공천을 둘러싼 해석은 명확하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각 정당의 해석이 애매모호해 인재 영입과 전략 공천을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의 폭설로 전북의 과수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폭설 피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농사를 짓는 유수라 씨는 지난해 말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새를 막기 위해 설치한 그물망이 주저앉으면서 배나무 수십여 그루가 부러졌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박 피해, 서리 피해, 태풍 피해 그 외에는 아예 적용이 하나도 안 돼요. 그 나무 이번 같이 눈 많이 오고 그러면 그런 적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해 11월부터 여러 차례 폭설로 전북의 과수농가에서는 나무가 부러지고 뿌리채 뽑히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은 폭설 피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폭설 피해 등 종합위험 보장 상품을 지역별로 내놨지만 전북은 대부분 제외됐습니다. 배는 전주와 김제 등 네 곳뿐인데다 사과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산지 위주로 시범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산지를 조금 더 넓혀가면서 안정화가 되면 올해부터 정부가 보장 지역을 늘릴 예정이지만 농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진작 이게 좀 이런 농가한테 보급이 돼가지고 좀 혜택도 받고 이게 보험이 아무 이게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해마다 폭설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재해보험 보장 지역을 확대하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북에서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 순무기가 24마리 채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에 있는 흰줄 순무기에는 지카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계속 채집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6월부터 시작하는 모기 방제를 다음 달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외계층과 이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며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김진형 기자가 만났습니다. 장애인 자립센터 한켠에 마련된 임시 미용실. 머리카락을 다듬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덥수룩한 머리카락이 점차 단정해져가는 모습에 장애인의 얼굴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마음이 굉장히 기쁘죠.
네, 엄마도 나도 어디 가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기뻐요, 마음이. 아픈 데 계세요? 요즘 이가 소화 잘 안 되고. 혈압을 재고 혈당도 확인하는 등 몸 상태를 꼼꼼히 관찰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조언도 덧붙입니다. 거동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에겐 조심스럽게 침을 놓습니다. 장애인들에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만 자주 찾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다른 지역을 돌기 때문에 자주 못 오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게. 식당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소박한 식단이지만 장애인들의 건강을 생각해 정성껏 마련합니다. 장애인들은 봉사들의 따뜻한 이웃 사랑에 고마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 혼자 하는 것보다 봉사자님들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또 우리 장애인들 이렇게 섬길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일은 다르지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같은 봉사자들이 있어 장애인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근처인 승암마을의 노후 주거 환경이 개선됩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4년 동안 47억 원을 들여 노후주택 개보수와 수리, 태양열발전소와 공동연탄창고 설치, 축대와 골목길 정비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철도 개설 이후 승암산 기슭의 주거지로 형성된 승암마을에는 100여 가구 19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이 올해 장기교육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합동입교식을 가졌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올해 고위정책과 승진 리더, 전문교육과정 등 60여 개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공무원 7,500여 명을 교육합니다. 익산시가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도로 위 포트홀 정비를 마쳤습니다. 익산시는 겨울 동안 폭설과 한파로 도로 곳곳에 발생한 포트홀 250여 곳에 대해 긴급 보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임실군이 올해 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철거 비용은 한 가구당 336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철거 지원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해발 300m 이상의 고랭지에서 재배된 딸기가 수확돼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진안군 북위면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된 고랭지 딸기는 과실이 크고 단단해 상온에 노출되더라도 잘 무르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진안군은 밝혔습니다. 완주군이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방지 기간으로 정해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완주군은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원 122명을 배치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산불 취약지 14개소 15,233헥타르와 등산로 17개 노선 129km 구간의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JTV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